특급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득점. 지금 파워 있는 탑스핀을 구사하거든요. 저런 공에 대한 집중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나 아, 서영원이 네. 공격으로. 하다고 느끼는 것이 몸이 힘든데도 또 본인이 팀을 위해서 저렇게 자기의 몸을 컨트롤하면서 나온 모습도 훌륭합니다. 네. 이효진 상대를 힘들게 하고 있어 있죠. 아, 서브가 길었어요. 서효원 이효진 선제예요.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2대 3. 자. 나갔어요. 이효진 3대 3. 자, 네트 걸리고 마는군요. 컨트롤 해주고 있네요. 유진 긴 서브. 자, 그리고 선제 공격 이어집니다. 아~ 공격 성공. 유진. 이 수비 선수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 아, 넘기지 못했어요. 자, 회전을 줄 때 범실이 자꾸 나오거든요. 네. 네. 더군다나 서영 선수의 회전도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엔 서효원이 넘기지 못합니다. 5대5 이유진의 서브. 자, 이유진. 이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진 선수가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엣지예요. 컨트롤 싸움, 코스 싸움도 치열합니다. 6-all. 서효원 네트 걸립니다. 자, 중간에 그 6대7. 서영원의 서브 넘기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나 있습니다. 네. 세븐홀. 자, 이효진 이번엔 강한 탑스핀으로 않기 때문에 항상 공격한다는 것을 기다리면서도요 철저하게 좀 붙어서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아요. 자, 이효진 찬스 스매시 받았습니다만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효진 선수가 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긴 서브 받아냈고요. 그리고 직접 이효진 게임 포인트에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효진 네. 이번엔 네트 걸립니다. 이효진의 게임 포인트 10대 9. 이효진 성공합니다. 자, 이 타이 두 번째 게임 이효진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자, 나갔어요. 찬스가 왔을 때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네트 걸리고 맙니다. 자, 서브에 이어집니다. 나갔어요. 이효진의 서브 1대 3. 오, 서영원. 자, 이효진이 첫 번째 게임에선 이 공격을 좀 많이 막았거든요. 네. 오, 서영원입니다. 제가 돋보였습니다. 이효진 선수 5대 2. 나갔어요.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효진 한 포인트 만회. 확실하게 포핸드 탑스핀을 구사하면서 서현 선수를 힘들게 해야겠죠? 네. 자, 이효진 서효원. 아, 좋아요. 서효원 발리 또 놓았어요. 아~ 이게 나갑니다. 그렇죠. 네. 7대 3. 넉 점 차 리드 서효원. 자, 이번에는 이효진 선수의 득점. 좀 성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원하는 박자에서 착실하게 탑스핀을 구사해 줘야 됩니다. 이번엔 서영원 선수의 나오지 않으니까 몸이 먼저 들어가서 공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엔 이효진이 네트 걸립니다. 하지만 또 저렇게 띄워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는 것도 서현 선수의 지금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또 걸립니다. 실에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유신 서윤 이번에는 끝날 때까지는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경기들이 너무 많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효신이 한 점을 더 접힙니다. 아, 놓고 있는 모습. 네. 아, 이번엔 서효원의 득점이었습니다. 네. 게임을 또 이유진 선수가 대한항공에서 또 해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서효원 득점. 틀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효진은 급하게 빨리 적응을 좀 해야 돼요. 네. 떴어요. 와, 네. 서효원 놔두지 않습니다. 네, 스매시 능력이 참 좋습니다. 네. 이효진 네트 걸립니다. 자, 이효진 시간이 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효진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트 맞고 나가는 이효진의 네. 더 많은 힘, 더 많은 임팩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저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오, 아, 이효진 해봐! 이효진이 상승세로 갈지 서효원이 계속 흐름을 이어갈지. 이효진 연속 득점! 해야 됩니다. 2대 4. 이효진 세 포인트 연속. 지금까지 또 현정아 감독과 함께 팀을 이끌고 온 네. 그런 어떤 훌륭한 코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점으로 갑니다. 4대4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유진은 다른 선수예요. 네. 아, 저렇게 짧은 순간에 본인이 전환하는 그런 선수들이 5점에 오면 테이블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죠. 이유진 6포인트 연속 범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를 좀 줄여야 되겠죠. 범실을 발리 이번엔 이효진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또 접전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효원도 변화를 계속 주고 있고 이효진도 변화를 줍니다. 아, 좋아요. 네, 이건 쫓아갈 수 없죠. 최선의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나갔어요. 다시 축이 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 본인이 깎였는지 안 깎여야 됩니다. 네. 7대 7. 지금부터는 살얼음판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승부처. 아, 좋아요. 많이 깎았어요. 아, 저 많이 깎은 공도 다 걷어내네요. 자, 아. 결국은 걸립니다. 네. 역전을 만들었습니다. 7대 8. 아. 이효진 깊숙하게. 아, 좋아요. 이효진 또 한 번 깊숙하게. 다시 이유진이 앞서 있습니다. 나갑니다. 이유진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매치 포인트 이유진. 나갑니다. 이유진이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